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집콕 생활이 부르기도 하는 소아 청소년 비만.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하루 세 끼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채소, 과일의 섭취를 늘리고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줄여주세요. 계단을 오르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며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려주세요. 아이와 함께 운동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노출 시간을 줄이고 바른 수면 습관으로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져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올바른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